23일이죠. 어제 23일에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2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TV 토론이 아니고 예. 당이 주도해서 이렇게 예. 토론을 했고, 당의 국민의힘 네. 유튜브 채널이 옳은 소리입니다. 거기서 중계를 했는데 실시간 4만 명이 넘게 접속을 했다네요. 전에 저 TV 여당 할 조사 때는 뭐 아, 예. 800명이었다던가 그랬어요. 여당 중계할 때 자기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어제도 4만 명 정도가 뭐 동시 접속했으면 흥행이 성공한 거죠. 흥행이 네. 성공을 했다고 예, 봐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26일 날 이제 저녁 9시에 채널A에서 또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3차 그러면, 토론. 예,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밤 9시니까 아유, 황금 시간 되네. 황금 시간 되죠. 예. 지난번에는 5시였니까, 아, 직장 있는 사람들이 뭐 뭐, 그거 볼 그걸 수도 봅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방송을 보고 뭐 어쩌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토론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한 서너 가지 좀 예. 이렇게 짚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두 주자인 윤석열, 예. 홍준표 두 후보에게 이 공격에 집중이 됐죠.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첫 번째 가장 재미있는 이 광경은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의원 저격수로 이번에 다시 나섰어요. 예. 지난 1차 때도 조국 수홍으로 만들어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홍준표 후보가 조국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다, 뭐 도륙이다 이렇게 한 것이 예. 가지고 아주 매섭게 질책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주 송곳질문을 했어요. 예, 하태경 후보가 처음에 지난번 그 조국 수홍 철회한 거 잘한 거다 이렇게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다시 쭉 찾아보니까 조국하고 썸을 탄게또 하나 있더라 예. 하고 들고 나온 게 검수완박입니다. 검수완박. 지금 조국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고 나오고 있는 게 그렇죠. 검수완박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원래는 중수청을 만들려고 했는데 검수완박으로,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되겠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검수완박하고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 중수청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검찰을 조직에 아주 네.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다 해갖고 그때 이제 사퇴를 사퇴를 한거 했죠. 네.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 공약으로 지금 내세운 거예요. 지난 17일인가 발표를 갑자기. 했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하고 홍준표 후보의 그 공약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게 아니야, 나하고는 다르고 나는 그 지난 대선 때부터 내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건 제가 오늘 다 봤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지난 대선 때도, 그래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후보죠. 내가 그막 찾아보더라고요, 그 토론 시간 중에도. 그때는 전혀 그런 말이 없었다, 5년 전에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다시, 그건 맞다. 그리고 또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딱 예.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이 당신 그거 이제 역선택 지금 조장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제 홍준표 그 후보가 선진국은 다 검찰 수사권 없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그 어느 들고 선진국이 없더냐. 그러니까 그게 뭐 보완적 수사권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오늘 제가 쭉 보니까 그 역선택에 너무 좀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본인 검사 출신이고, 지금 경찰이 어떻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걸 다 아는데, 지금 와가지고, 마치, 생전 처음인 것처럼 검수완박 주장하고, 그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조국 씨 주장한 거 하고 있죠. 유사해요, 거의. 그러니까 조국은 예. 공소 유지 단계에서 보충 수사를 할수 있도록 그 기능만 남겨두고 있다는 거고, 홍준표는 공소 유지 단계에서 보완 보완 수사, 수사를 보충이나 보완이나 보완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한자 그러니까 하태경 후보가 계속 공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난 대선에도 했다고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들킨 거고, 들키겠죠. 들통이 나죠. 또 선진국 딱 했는데 미국
그러냐 하니까 아닌데 그럼 어느 선진국이냐 하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태리 같은 경우 늘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선진국 G7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니포리테가 거기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거기는 그 저기 예심 판사라고 사실은 검사인데요. 예. 본인이 구속까지 다 해요. 자기가 예. 수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예. 홍준표 후보가 아주 노련하지만 이 하태경 의원의 송곳 질문에 쩔쩔매면서 진땀을 뺐는데 이제 결국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나를 조국 프레임에 갖추려고 하지 마라. 나는 조국을 경멸하고 있다. 사내 새끼도 아니다. 이런 막말까지 했지 않느냐. 이렇게 딱 했는데 또 하태경 후보가 그 마무리 발언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한 방을 딱 치더라고요. 역선택 이것 때문에 조국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고 그냥 완전히 하태경의 완승이에요. 제가 그 홍준표 후보의 발언 이런 걸 보면요. 예. 막 말을 할 때 그럴듯해요. 예. 하도 토론도 많이 하고 정치를 예, 그렇죠. 오래 해가지고 한데 예. 나중에 어려우죠. 보면 이게 그 팩트. 그다음 그 예,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외에 공격이 들어올 때 예. 수비를 잘 못해요. 예, 수비를 그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예. 본인 진짜 믿고 있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수비를 못 하더라고요.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는 진퇴양난이에요. 예. 그 경선은 통과해야 되겠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1대1로 붙어서는 힘들고 예. 그러니까 어떤 역선택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주장 그다음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 자꾸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걸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 게 자꾸 그걸 마치 그 보편적인 법이론 보편적인 법제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홍준표 후보의 오늘 어제 토론을 보니까 좀 이게 그 이 토론을 자기가 주도하기 위해서 좀 현학적으로 예. 뭐 핵 뭐 전술 핵이니 전략 핵이니 막 이래가면서 하는데 국민들은 무슨 말인지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런 걸 갖다가 어떤 토론 주제로 삼으면요 진짜 그들만의 니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전원이죠 이 도전을 했다가 또 하나 깨진 게 배신자 일어나. 그렇죠. 그 유승민 후보한테 그거 아닙니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간 그 참배하러 갔는데 당신은 뭐 가지도 못했지 않느냐 그게 두 번이나 가갖고 그 반대 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쫓겨나고 쫓겨나고 그랬지 네. 않느냐 그러니까 이 유승민 후보가 누가 배신자냐 홍보야말로 말을 이랬다 저랬다 정치적 이득 있으면은 박 전 대통령 이용하고 또 불리하면은 박 전 대통령을 뱉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배신자 아니냐 진짜 배신자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배신자면 최순실이는 충신이냐 이렇게 하면서 딱 엎어치니까 꼼짝을 또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전체적으로 네. 너무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낸 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의 어떤 한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지금 언더도그 아닙니까? 예. 일종의 언더도그에서 지금 그 뭐 어퍼독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앞으로 치고 나오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 말에 자기가 꼬이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좀 오히려 홍준표 후보로서는 솔직하게 털고 나오면서 어떤 자기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면 좋은데 네. 그걸 숨기고 자기의 소신을 숨기고 어떤 이런 그 발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어졌고 저는 윤석열 후보는 무난하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무난하게 방어를 했고 뭐 공격 선방을 한 편이죠. 예, 선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공격도 좀 했습니다. 예, 하긴 했는데 예. 뭐 크게 돌출되게 안 하려고 예. 그래 했는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한테 좀 아쉬운 거는 좀 이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제 수비 위주 이렇게 공격은 가끔 하다 보면은 좀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좀 강하게
그 홍준표 후보 같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강하게는 필요 없지만은 자기의 주의 주장을 좀 강하게, 그 말소리가 충청도 양반인데도 그런지 너무 약하더라고요.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더라. 국민들한테 어떤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약한 면이 아직 뭐 도리도리는 이제 완전히 고치셨더라고. 거의 도리도리 할 것도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은 이런 답변이라든가 얘기를 할때 조금 뜸을 들이다 예, 보니까 약하게 이 보이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보여. 답답하고 왜 저러나 좀 약하게 보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제 이런 외교 안보 분야 또 경제 분야 이런 걸 가지고 외교 안보 분야는 홍준표 후보가 또 경제 분야는 유승민 유승민 후보가. 후보가 세게 공격을 했어요. 혹시 아나 해갖고 LTV가 뭡니까? 금방 뭐 나오더라고요. 예.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뭡니까? 핵심이. 그리고 뭐, 또 전략핵 전술핵 뭐 이런 거. 삼불이 삼불. 뭐냐, 중국하고. 예. 근데 착착착 나오더라고요. 나왔어요. 난 놀랬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다 외웠네? 우리도 그 많이 다뤘지만 딱 설명을 하고 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평소부터도 그런 지식들을 늘 쌓아왔으니까 그게 절로 되는 것이지 뭐 외워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어제 히트작은 제가 볼 때는 법조인이니까 그 국익 우선 홍준표 후보 그거 왜 쓰냐고 그러니까 그게 특허냈습니까? 아니, 그렇지. 국익 우선 외교라는 것을 내가 쓴 거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짬뽕이네요 그러면서 정책이 예 그러니까 그거 특허냈습니까? 제그 정책은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 근데 이제 뭐 그런 면도 윤석열 후보가 좀더 잘하려면 있죠. 말을 그렇게 뭐 갖다 쓰라. 아니 그 우리가 지금 그 정책이라는 거는 어느 머리에서 나오든지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정책도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정책은 우리 적군의 정책이라도 좋은 건 써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뭐 특허 이야기하고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게 탁 와닿진 않더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촌철살인의 그 한마디는 아직도 좀 부족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번 토론했고, 이제 네번 진짜 TV 토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두 번 해보면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금방 감이 이제 다음부터는 26일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지. 기대하고 어제 있습니다. 보니까 1차보다는 좀 나아졌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부터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저는 뭐, 어제, 그,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전 의원,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탁탁탁 답변하는 거 보고, 야, 내공이 이제 많이 깊어져가지고요. 상당히 선방을 잘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또 재밌는 것은 그 두테르트 논란이 있었지 있었죠. 않습니까? 그 하태경, 아니, 하태경 했나? 윤석열하고 하태경이 아니요, 했나요?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그래, 했죠. 저 전에 홍준표 봤는데, 후보가 그 수박범들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냥 뭐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럼, 봤습니다. 지금 제가 그 하태경이 워낙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윤석열,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홍준표 후보는 가급적 윤석열 후보를 깔아 좀 아래로 누르면서 일종의 망신 내지는 창피를 어떻게 줘야겠다. 그것밖에 그것도 없죠. 몰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잘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윤석열 후보가 그랬죠. 그렇게 두테르테처럼 그냥 마약범이라고 막 죽이면 어쩌냐니까 자기는 또 그게 아니라고 또 변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 후보님이 두테르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말 하더라고요. 유머로운 얘기를 가지고 뭘 이러냐고 하면서 또 눈치고 넘어갔는데, 웃으면서 여유있게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여유 있게 했는데, 어제 좀 하나 실수한 것은 이 누구요? 유승민 전원 유승민 후보의 이 청약저축 청약 저축 예금인가 저축인가 주택 있죠. 청약 이 문제, 이제 주택 청약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토시 하나 내 공약하고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주택 청약 가입을 해보셨습니까? 하니까 한 적이 없다. 나는 집이 집이 없어서 못 없어서. 했다 근데 그랬죠. 집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그 봤어요. 그게 관심이 대상이 돼서 보니까 바로 직후에 내가 집에 대해서 그걸 몰라가지고 안 했다. 집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실수했는데, 그 바로 이어서, 집에 대해서 그게 뭐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정을 금방 했어요. 그냥.
그거는 분명한 뭐 실수는 맞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주택 청약 한번 안 받아보고, 맨날 좀 뭐 아버지와 부모님하고 살고, 그 다음 결혼 늦게 해가지고 뭐 김건희 씨가 예. 집을 가져왔을 예.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진짜 아까 인터넷에 댓글에 나온 말처럼 어떤 뭐 집을 마련하려고 그 저 검사 월급으로 진짜 솔직히 집 마련하려면 힘듭니다. 서울에서. 힘들죠. 예. 네. 제대로 그 저기 정직하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윤 전 총장은 검사 월급 타면 그냥 그거 다 후배 들고 술 먹고 해갖고 다 그냥 써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전부 다 서결이 형 아닙니까? 전부 다 검사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못하죠. 애가 있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뭐 특별히 돈을 뭐 돈에 모아야 대해서 뭐 집에 대해서도 별 관념이 없고 예, 관념이 없었던 돈을 모아야 한다는 그 뚜렷한 동기도 없고 그냥 예. 그 검사로서 그냥 월급 받으면 후배들하고 술 먹고 거의 즐겁게 이야기하고 이런 걸 끝났는데 그게 어떻게 마침 그 김건희 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처갓집이 상당한 재력가여가지고 예. 집을 뭐 가져왔겠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집 없어도 걱정 안 할 사람 같아요. 인상을 보면은 집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뭐 그래가지고 집 없으면 후배 집에 가서 하룻밤 눌러 잘 수도 있는 그런 소탈한 예, 그런 성격 같아요. 아니 그게 진짜 그 정말 본인의 생각이 그랬다면 잘못됐다면은 예. 집 없으니까 주택 안 들었다 이런 소리 할 리가 없죠. 그런 게 생각이 있었다면 어제 홍준표 후보가 자기의 식견도 좀 과시를 하고 네. 특히 이런 국방 안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뭐 독일의 슈미트 네. 헬무트 슈미트까지 동원해가지고 핵 문제 이야기 할 때 전술핵 뭐 이렇게 네. 원래 홍 후보가 우리가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거고 그거 안 된다면 핵 개발도 해야지 않느냐 네,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하겠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공약을 예, 어디 예, 예. 언론 인터뷰에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박을 하고 들어간 거죠 예. 공격을 이제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지난번에는 공격을 안 했잖아요 오히려 예. 피해가지고 안상수 후보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 질문권을 주었죠 이번에는 이제 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크게 뭐 오히려 윤석열 후보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 두 사람 말을 요약하자면은 예. 그 홍준표 후보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한마디로 예. 예. 가져야 한다고 윤석열 후보는 가지면은 우리가 북핵 지금 그 없애는 거에 중점을 둔데 그럼 북한에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준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유럽을 봐라 슈미트 수상 때. 핵 그거에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국하고 유럽은 사정이 다르다. 그때는 또 네. 러시아가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 뭐 네. 그건 국제적으로 인정된 나라인데 지금 북한은 사실 그 냉전 시대 아닙니까? 예,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을 했고. 윤 후보는 홍 후보는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윤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이다 발언이 돼갖고 네. 뭐 국민들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국익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차원에서 보면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네, 그렇게 공격을 말했죠. 한 거예요. 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중부담 중복지 네. 뭐 이런 얘기 또. 최저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전문가인데 몇 개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자꾸 소신을 바꾸냐 경제 정책에 대한 소신이 바뀌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공박을 했는데 그 와중에 나온 게 이제 주택 정약 이거에서 네. 좀 그러니까. 실언을 했습니다. 뭐 실수죠 단순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이번에도 예. 하태경 후보가 가장 돋보였어요. 예, 돋보였고. 또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질의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폭 나를 4강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거죠. 뭐. 이러는데 자칫하다가는 이 경우에 따라서는 4강도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최재형 후보가 너무 지금 네. 오늘도 봤는데 최재형 후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발언 수위라든가. 네. 전 사회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예. 그 앵커인 줄 알았어요. 후보가 아니고 그 정도로 뭐 캠프도 해체했지 않습니까? 캠프도 해체했는데다가 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공약들 부산의 가덕도 공약
그 문제를 좀 잘못 건드렸죠. 정의와 전 국회의장 후원 철회해버리고 또 지지 철회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부자 몸조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의 이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하태경 의원은 부자 몸조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공격과 수비가 가능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사실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호불호가 좀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아주 토론하는 그 모습은 공부도 꽤 했고 뭐 아까 홍준표 의원에 대한 공격도 보셨지만은 그래서 사강 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도 사실은 대중적인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고 유승민 후보가 지지를 받을 때라고는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잘 안 되고 안상수 후보도 이 행정가로서의 면모는 좀 보여줬는데 어떤 대권의 후보로서의 면모는 잘 못 보여줬고 그다음 최재형 후보 그렇지요. 그다음 유승민 후보 그렇죠. 원효영 후보가 그래도 말도 잘하고. 괜찮은데 1차 때도 너무 안 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황교안 후보는 계속적으로 뭐 부정 투표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이제 주장하고 그러시는데 하태경 후보가 4강에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양강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판정승을 했습니다. 판정승을 했다고 봐야 하고 또 이번에는 적극적인 좀 공격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26일부터는 더 이제 그렇죠. 성공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지 않을까. 수십 년 정치한 사람들 속에서 뭐 다 정치인 아닙니까? 그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두 사람만 그렇죠. 비정치인 출신이고 그런 정치인들은 사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복마전 속에서 자 복마전 이야기 또 나오는데 그 정도 했으면은 그러니까 출신이 정치인 아닌 사람으로서 아주 잘한 거죠. 진흙탕이죠. 진흙탕인데 그게 뭐 논리 이런 게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로 보면 아사리판에서 아사리판에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살아남은 거 보면은 그 노련한 홍준표 후보가 하태경 의원한테 밀려가지고 아주 쩔쩔매고 침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토론판은 논리 이런 거는 별 무기가 안 되는구나. 자기 주장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